그 토요일날을 맞이해서 말이죠. 두 번째 이제 녹화를 하게 됩니다. 지금이 토요일 한 12시 정도 된 시간인데요. 대한민국에는 그 탈북민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나는 그 통일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여러 번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아, 통일은 왜 불가능하냐면 말이죠. 우선 남북한이 그 예전에 유교가 일어나기 전만 해도요, 남북한이 그렇게 그 이질화되기 전이었어요. 유교 전만 해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유교 전만 해도 남한과 북한은 우리 같은 한민족이다. 이런 인식이 일반 사람들한테 많이 이제 있었는데 그 유교를 계기로 해서 남한과 북한은 철천지 원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교를 계기로 해가지고 사실상 생물학적인 피는 같은 동족이지만 심리적으로는 이민족화됐다고 합니다. 심리적으로 그렇게 멀어지고 서로 적으로 여기는 그렇게 돼버렸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유교라는 사건은 말이죠. 단순한 그 동족상잔이라는 동족상잔이라는 그런 비극적인 차원을 넘어서 남과 북이 서로 아주 씻을 수 없는 원수지간으로 돌변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남한 사람들을 인터뷰해 저이 남한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면요, 통일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너무나 북한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고 할 수가 없을 만큼 여러 가지로 그들은 우리와 달라져 있다고 합니다. 생활 방식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완전히 다르다. 그래가지고 뭐 다른 민족이나 다름없이 돼버렸다 그거죠. 그래서 또 통일이 안 되고 또 통일이 안 되는 더욱더 큰 문제는 대한민국은 개인이 대한민국을 사유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김씨 일가가 북한을 사유화하고 있죠. 그래서 그 김씨 일가가 북한을 사유화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은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제 전번에 그래서 나도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전번에 비핵화 회담을 했잖아요. 이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이제 하노이에서 비핵화 회담을 했는데, 하노이에서 비핵화 회담을 할 때, 김정은이가 내놓은 게 뭡니까? 영변에 핵단지를 이제 폐기하겠다. 아, 이렇게 내놓는데, 미국은 뭐라고 했냐면은 영변만 가지고는 안 된다. 영변은 이미 쓸모가 없어진 폐기된 시설이다. 폐기된 시설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영변 가지고는 안 되고 영변 말고 더 중요한 곳을 내놔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틀어줬는데요. 그 영변에 핵단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통일이 아끼도 있지만 나는 통일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나 가상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가상적으로 북한과 남한이 이제 통일이 된다고 생각을 해볼 때, 통일이 된다면 내가 북한을 제일 가보고 싶은 곳이 이제 영변입니다. 영변. 영변 뭐 핵단지 얘기도 잠깐 내가 꺼냈습니다만은 왜 내가 영변을 제일 가고 싶어 하느냐. 이런 얘기였어요. 북에는 서울, 남에는 서정주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서월이나 서정주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시인이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에는 김서월이가 있고 남한에는 서정주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김서월의 진달래 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 오리다. 이런 저 규절이 있어요. 거기서 김소월의 진달래시에 영변이라는 고장이 나옵니다. 영변의 진달래꽃. 영변의 진달래꽃을 꺾어다가 아름다다 가시는 길에, 님이 가시는 길에 그 영변의 진달래꽃을 뿌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변에는 그 진달래가 아마 유명한가 봐요. 그래서 나는
통일이 만약 가상적으로 통일이 된다면 통일이 뭐 불가능하다고 나는 여기는 사람입니다만은 그러나 가상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통일이 된다면은 제일 북한에 제일 먼저 가보고 싶은 곳이 이 영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그 북에는 수월, 남에는 서정주라고 했는데 오늘은 남한에서 그 최고 시성으로 꼽히는 서정주의 국가 옆에서라는 시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필사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사하는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만엽필이 뭐냐면은 여러분 이만엽필이 바카 만엽필입니다. 그 바카라는 건 이제 프랑스 제품이죠. 프랑스 제품인데 이 바카 만년필이 이제 그 아주 대중적인 그런 만년필이에요. 그래서 바카 만년필로 이제 서정주의 국가 옆에서 라는 시를 필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화 옆에서 서정주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하여 한송이 국악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게 하여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선 내 눈인 같이 생긴 꽃이요.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소리가 저리 내리고
조리 내리고 내게는 잠이 오지 않았나 보다. 이 박하 만년 필로, 이 박하 만년 필로 이제 필사를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필사한 걸 이제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그 서정주라는 인물을 검색을 해보니까요. 동국대학교를 졸업했다. 이렇게 이제 예, 나오네요. 그리고 경기대학교 대학원 교수도 지냈고, 동국대학교 교수도 지냈다. 이런 이제 나오는데, 이렇게 간단하게만 나왔어요. 근데, 이것은 너무나 저 간단한 그런 그거고, 이 서정주란 양반은 지금의 동국대학교 전신인 불교 뭐 전문 어디를 나왔어요? 그게 바로 지금의 동국대학교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동국대학교 바로 전신인 그런 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 양반은 그 불교적인 서정이 깃들어져 있는 시 이런 거를 많이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뭐 예술은 원로회원으로도 돼 있고 경기대학교 대학원 교수도 지냈고요. 동국대학교 교수도 지냈습니다. 또그 중앙대학교 교수, 이렇게 여러 대학의 교수도 지냈고, 이랬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양반은 이제 1915년 5월 18일에 이제 전라북도 고창에서 태어났고, 2000년 12월 24일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0년 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끼도 있지만 서정주라는 양반은 지금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불교 전문 어디를 나왔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동국대학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불교 색채가 짙은 불교 서정이 있는 그런 시들을 많이 발표했다. 그래서 국화 옆에 서라는 시도 바로 불교적인 인연의 네트워크적인 그런 논리가 담긴 시다. 그래서 그거를 발표를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화 옆에서 서정주 한 송이 국화구슬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소쩍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구슬 피우기 위하여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이 오지 않았나 보다. 이런 것입니다. 이 시를 보면 말이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도 울었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고, 여름에는 먹구름 속에서 천둥이 그렇게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을에 이 국화꽃이 피었는데, 그 국화꽃은 어떤 꽃이냐?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선 내 누님 같이 생긴 꽃이요. 그러니까 이내 누님 같다는 건 뭡니까? 국화꽃이 풍기는 이미지가 성숙한 그런 포용감 있고, 세상의 여러 가지 시련을 이겨낸 넉넉한 인격이 풍기는 그런 누님 같이 보인다 그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그립고 아쉬움에 그립고 격정적이고
이런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먼 젊음이 뒤안길에서, 이 젊음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죠. 젊음이라는 것 자체는 좋으면서도 여러 가지로 좀 불확실한 게 젊음이죠. 젊었을 때 당시에는 너무나 이제 격정적일 수가 있고, 혼돈과 격정이 같이 존재하는 게 젊음이다 이거죠. 그래서 젊었을 때는 세상살이도 부족하고 경륜도 부족했기 때문에 뭔가 시행착오도 많았고, 그래서 격정적인 경우도 많았다. 감정을 스스로 억제를 못하고 억제할 능력이 없고, 그래서 벌컥벌컥 화도 내고, 그렇게 격정적인 젊은 시절을 보내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좀더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완숙해지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이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격정과 불완전의 젊음의 시기를 보내고, 이제는 중년이 되어서 완숙해져서, 돌아온 그런 아주 푸근한 누님같이 생긴 꽃이라는 겁니다.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이 오지 않았나 보다. 근데 그러니까 이 시가 풍기는 얘기는 말이죠. 전부 인연의 네트워크로, 인연의 끈으로 이 시가 이어진 겁니다. 보세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의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고, 또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먹구름 속에서 천둥은 그렇게 울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가을이 오니까 그렇게 중년의 내 누님같이 그렇게 아주 인격이 푸근한 그런 한 송이 꼭 국화꽃이 피었고,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또 간밤에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나는 또 밤에 잠이 오지 않았나 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쩍새가 우는 것과 먹구름 속에서 천둥이 우는 것과 간밤에 무서리가 내린 것과 잠이 오지 않은 것이 다 국화꽃과 인연의 연결이 된 것입니다. 인연의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국화꽃이 피우기 위해서 소쩍새도 울었고, 천둥도 먹구름 속에서 울었고, 무서리가 내리기도 했고, 나는 또 밤에 잠도 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 결과 그런 인연으로 한 송이 국화꽃이 피었는데, 그 국화꽃은 혼돈과 격정의 그런 젊음을 시, 젊어 혼돈과 격정의 그 시행착오적인 젊음의 시기를 보내고, 보다 완숙해서 성숙해서 돌아온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라는 겁니다. 아, 이게 참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그러게 훌륭한 시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 시에 대한 해설과 평론이 네이버에 올라온 것을 좀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보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いぼねん 서종주 시인의 국가 옆에서 시에 대한 해설 및 논평, 이런 것이 이제 네이버에 올라온 것을 이제 읽어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올라온 시평과 해설입니다. 개설, 사연 13행의 자유시로 서종주의 대표작이다. 1947년 11월 9일자 경향신문에 발표되었다. 이 작품이 시집에 수록된 것은 서종주 시선 1956년에서 비롯된다. 이 시는 국화를 소재로 하여 계절적으로는 봄, 여름, 가을까지 걸쳐져 있다. 내용, 국화 옆에서의 국화는 괴로움과 혼돈이 꽃피는 고요해로 거두어 들여진 화해의 순간을 상징하는 꽃이라고 한 어느 논자의 말과 같이, 이 시에서 국화의 상징성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봄부터 우러대는 소쩍새의 슬픈 울음도, 먹구름 속에서 울던 천둥 소리도, 차가운 가을의 무서리도 모두가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시적 발상법은 작자 스스로 생명파로 자처하던 초기 사상과도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이시 핵심부가 되는
3년에서 국한은 거울과 마주한 누님과 극적인 합의를 이룩한다. 작자는 여기서 가진 풍성을 겪고 돌아온 안정된 한 중년 여성을 만나게 된 것이다. 젊은 철의 흥분과 모든 감정 소비를 겪고 이제는 한계의 잔잔한 운물이나 호수와 같이 형이 잡혀서 거울 앞에 앉아있는 한 여인의 영상이 마련되기까지 시인은 오랜 방황과 번민을 감수해야만 하였다. 지난 날을 자성하고 거울과 마주한 누님의 잔잔한 모습이 되어 나타난 국화꽃에서 우리는 서정의 극치를 발견하게 된다. 제 네이버 지식백과 국화협회에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 한국화중앙연구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는 말이죠. 네이버에 올라온 그 네이버 자료에 올라온 이제 서정주의 국화협회에서 시에 대한 해설 및 이 평론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명문 감상 이번에는 그 서정주 시인의 국화협회에서라는 시를 필사하고 또 감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여러분 다음 녹화를 또 오늘 중으로 할 것이니까 다음 녹화를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